왜 감독을 결국은 비싼 감독을 사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 감독이 누군지를 일단 보여줄게요. 제 주 감독이 누구냐면은 이게 그 라이센스가 없어서 그런데 토트넘 감독 콘테거든요. 보면 측면 돌파 80, 긴 패스 80인데 저는 측면 돌파로 한단 말이에요. 측면이 아니라 긴 패스로 한단 말이에요. 긴 패스가 주된 전술이고 긴 패스가 더 높은 감독이 있어. 노골 선생 강의 드라마 여러분들 이거 지금 생방으로 보는 거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거. 자, 여기서 정렬을 누릅니다. 감독 들어가서 정렬을 눌러가지고 긴 패스를 눌러줘. 그러면 긴 패스가 가장 높은 감독보다 나오거든요. 보면은 32만원짜리 있죠. 눌러보면은 85야 그죠? 그 다음에 무리뉴 무리뉴인데 무리뉴는 82, 그 다음에 콘테 80. 자, 제가 돈이 모자라서 콘테를 산 거지 무조건 어차피 나중 되면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이쪽으로 갈아타야 돼. 이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빨리 공짜 꺼내. 자, 지금부터 노골이 엄청난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거의 99죠. 포를란이랑 차라노글루랑 쿨리발리랑 빼고만 쿨리발리랑 차라노글루 포를란만 빼고 다 99야.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씩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자, 베일을 한번 넣어볼까? 자, 베일 아직도 팀스타일 레벨 100, 아까도 100이었죠? 자, 팀스타일 레벨 100이고 그 다음 벤타쿠르를 넣어보죠. 벤타쿠르 아직도 100, 아직도 100. 자, 그 다음에 누굴 넣어볼까요? 오, 여기 90짜리가 있군요. 구티를 빼고 자, 아직도 100, 아직도 100. 자, 그 다음에 96짜리 96짜리를 여기다 넣어보자. 96짜리를 디마리아 어디까지 돼? 디마리아를 호마리오랑 바꿔보자. 저 아직도 100이야, 아직도 100이야. 자, 호마리오랑 바꿨는데 아직도 100이야 일단. 자, 그다음 97짜리. 야. 자. 99랑 97이랑 바꾸면은 격차가 2가 나기 때문에 99가 되고 98이랑 바꾸니까 아직도 100이다. 자, 97로 바꿔도 돼. 자, 보면은 정리를 해 보면은 여러분들 자, 봐봐. 99짜리가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네 명밖에 없어. 자, 여러분들 4명밖에 없어. 99짜리 4명밖에 없는데 지금 팀 스타일 뭐야? 100이야. 자, 지금 감독 뭐예요? 감독 뭐예요? 우리 감독이 지금 김패스로 했는데 감독 김패스로 했는데 80이야.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김패스가 조금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제가 감독 또 사놓은 게 있거든. 김패스 60, 60짜리 있고 오케이, 김패스 60짜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 봐봐. 그러면은 팀스타일 레벨이 떨어지는 거야. 자, 감독의 역할은 이제 선수가 팀스타일 적성을 그거를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는 느낌. 감독에다가 어떤 거시기를 하면은 평균을 내주는 거야. 감독의 거시기로. 그러니까 감독이 높으면 높을수록 팀스타일 레벨도 올라가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 감독을 사야 돼, 수치가. 그래서 높은 애들이 비싼 거야. 무조건 높은 애. 결국은 무조건 높은 애로 해야 내가 나중에 팀 스타일 적성을 올리는 그 재능 포인트를 능력치에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GP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수가 지금 난 부족하지 않아. 더 이상 스탠다드 선수를 살 필요가 없어. 뭐 그쯤 됐을 때 아니면 뭐 최대한 빠르게 GP가 생기는 대로 감독부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적성을 올리지 않고 그 재능 포인트로 능력치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봐봐, 지금 4명밖에 99가 아닌데 벌써 100이잖아. 아, 이거 얘 아니구나.
자, 봐봐요. 지금 4명밖에 99가 아닌데 콘테 감독으로 벌써 100이란 말이야. 80밖에 안 되는 거. 만약에 이거를 아까 전에 그 제일 높은 애가 누구였더라? 제일 높은 애가 85였죠. 그 감독으로 바꾼다면은 이 99도 얘네 4명도 아니야. 내가 볼 때 한 2명, 3명 요 정도만 돼도 요 정도만 돼도 100이 된다. 아주 굉장한 거지? 굉장한 거지? 오케이? 백한님 슈퍼채팅 2,000원 너무너무 감사땡고. 강우리요? 아이고 강의를 너보다도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체카꾼 감사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좋은 감독 무조건 비싼 감독 사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선수에 대해서는 요거 적성을 봐가면서 100이 되면은 멈춰. 더 이상 올리지도 마. 그냥 계속 능력치만 올리면 되는 거야. 나머지 재능 포인트로. 오케이? 오케이? 쉽죠? 이거 뭐 다들 듣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